빠방 하이. 먹방 하나는 야무진 심슨. 보는데 혈관이 아픈 느낌이긴 하지만 정말 먹음직스럽죠. 오늘은 심슨송 미국 음식 문화 3탄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피클 국물을 먹는 이유부터 칠면조에 대한 우픈 사연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심슨 속 신기한 미국 음식 문화 탑5 3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깜짝 놀랐던 것, 미국인은 피자에 피클을 먹지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피자에 피클은 국물 조합이잖아요. 미국 피자집에서 피클 달라고 하면 다들 잉? 이런 반응입니다. 물론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가게에서 먹든 배달에서 먹든 같이 서빙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일반적인 조합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든 김치랑 먹던 습관이 있어서 치킨은 치킨무, 피자는 피클 조합이 생겨난 거라고. 그럼 미국인은 피클을 안 좋아해? No. 피클 처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클 사랑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김치 포지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집에 김치통이 있듯이 미국 대부분의 가정엔 피클자가 있죠. 여러 개의 피클자에 갖가지 피클을 담그고 1년 내내 꺼내 먹는 식입니다. 피클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아예 들고 다니면서 간식 대용해서 입심심할 때마다 꺼내 먹는 사람도 많다는. 맛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극강의 짠맛과 신맛의 조합, 굳이 따지자면 엄청 신 오이장아찌 맛과 가깝죠. 이걸 그냥 맨입으로 막 먹습니다. 와?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보통 마트 코너 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건 짠맛의 피클. 우리나라처럼 새콤달콤한 피클이 먹고 싶다면 스위트 피클을 먹으면 됩니다. 이외에도 오이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할라피뇨 피클, 당근 피클, 올리브 피클, 양배추 피클, 무난한 피클부터 오렌지 피클, 망고 피클 등 매니아층을 위한 피클도 많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달걀 피클. 네, 호모가 들고 다니는 게 이 피클인데요, 말 그대로 달걀을 피클화한 것. 대체 뭔 맛이야 싶겠지만요, 의외로 무난무난한 게 새콤한 맛이 강해서 맥주 안주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먹방의 나라 미국, 피클을 이렇게만 먹을 리 없죠. 온갖 응용음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피클튀김, 그래도 이건 꽤 대중적이고요. 피클 핫도그도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피클맛 주스, 피클맛 감자칩 팝콘 등 피클맛 과자나 음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 피클 국물. 피클을 담가놨더니 국물을 그냥 마시는 건데요, 피클 국물 만병통치약설로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도 많이 마십니다. 이 피클 국물을 상품화한 피클 주스까지 나왔다고. 뭐 이런 걸 마셔? 당황스럽긴 하지만요, 우리가 동치미나 치킨무 국물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클 인기가 이해도 되는 게요, 미국 음식이 워낙 기름지고 야채도 별로 없다 보니 대부분의 음식에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먹는 거라면 뭐든지 다 잘 먹는 호머.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맥주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도 정상은 아니지만요, 항상 술에 절어있죠. 집에서도 마시고, 바에서도 마시고, 파티에서도 마시고, 항상 술에 절어있다 보니 제대로 걸어다니는 꼴을 못 봤죠. 물론 호머만 먹는 건 아닙니다. 틈만 나면 파티에서 술판이 벌어지고요, 다들 술 마시는 게 생활화되어 있다는. 이쯤 돼서 드는 생각, 미국인들은 항상 술에 절어있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슨 같은 애니는 물론이고 영화나 미드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는 술판. 미국 사람들은 술에 엄청 관대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정말 보수적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곳도 있을 정도이죠. 우선 술 구매 가능 연령이 만 21세 이상인데요, 대학교 3학년이나 되어야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마트에서 구매 불가능한 건 당연하고요, 술집도 들어갈 수 없죠. 이뿐만 아닙니다, 성인이라도 야외에서 술 마시는 건 연령 불문하고 불가능하고요, 야외에서 술병 브랜드를 노출하고 들고 다녀도 안 됩니다. 미드 보면 술병을 봉투에 숨기고 걸어다니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게 다 이유 때문. 술집에서 마시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집에서 꽐라가 돼도 주문만 하면 다 주잖아요. 미국에서는 술집에서 꽐라가 되면 가게 주인도 같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취해 보이면 바텐더가 더 이상 술을 주지 않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은 그냥 쫓아버리는 일도 많죠. 이렇게 규제가 많아서 그럴까요? 미국은 줄곧 OECD 국가 1인당 술 소비량 평균이나 평균 이하를 차지한다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조사도 많이 나옵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미국이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때는 1700년대, 미국은 술의 왕국이나 마찬가지였죠. 거의 전 국민이 맥기 술을 마셨는데요, 아이들, 심지어 갓난아기에게도 술을 먹일 정도였습니다. 갈수록 심해져서 1800년대에는 낮에도 꽐라대기 일쑤, 다양한 사회 문제로 번졌죠. 이에 1890년대에 금주법을 제정, 술의 제조를 제한하고 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하지만 막는다고 말을 듣나요? 온갖 부작용만 남긴 채 결국 폐지되었죠.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술에 대한 규제가 심한 거라.
효과라는. 물론 현재에도 이런 규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바에서는 실컷 마실 수 없으니 대부분 집에서 마시는 게 생활화됐고요. 파티 문화가 발전하는데도 한몫했죠. 집에서는 마음 놓고 마실 수 있으니 호모 같은 알코올 중독자도 정말 많다는. 여기서 궁금한 점, 미국인은 주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주량이란 개념은 미국이나 서양권에는 따로 없습니다. 마시는 술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한 가지 종류 술로 몇 병? 이런 개념이 생소하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보다는 높을 거라는 거. 최장수저가 괜히 최장수저가 아니죠. 우리나라보다 술을 많이 마실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호머가 맥주 덕후라면 바트는 콜라 덕후이죠. 심슨 속 잼민이들이 매일같이 마시는 버즈 콜라. 이게 코카콜라 패러디인 건 다들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인 코카콜라. 세계적 인기는 말에 뭐해. 미국에서도 국민 음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코카, 마약 코카인에서 땄다는 거 아셨나요? 방금 금주법으로 미국의 주류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죠? 코카콜라에겐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시작, 원래는 술이었거든요. 코카콜라의 개발자 존 펜버튼. 약사였던 펜버튼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약재로 사용한 코카나무 잎을 눈여겨봤습니다. 네, 코카인의 그 코카잎이요.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발견. 와인의 코카잎 추출물, 콜라나무 열매를 넣은 프렌치 와인 코카를 개발하죠. 하지만 얼마인가 금주법이 시행되고 알코올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 대신 소다수를 넣고 코카콜라로 변형했죠. 지금으로 치면 바카스 마냥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광고했지만요. 하루에 10잔도 안 팔리는 실패작이었습니다. 이걸 눈여겨본 아서 캔들러, 코카콜라의 판권을 헐값에 사들이고 코카콜라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1903년까지는 실제로 한 잔당 코카인이 9mm 정도 들어있었는데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네? 술도 못 마시겠다. 술 대체로 콜라를 하루 종일 마신 거죠. 마약을 뜻하는 속어인 돕은 코카콜라를 지칭한 데서 시작했고요. 코카콜라 배송 트럭을 돕 웨건이라고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마약 음료로 전국적 유명세를 탄 겁니다. 1904년 이후에는 이미 코카인 함유량은 점점 줄어들어 거의 없다 패해졌고요. 1930년대 금주법이 폐지되면서 누가 코카콜라를 마셔 했습니다만 대공황 시기 물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기가 더 공고해졌죠. 마케팅은 또 얼마나 잘했게요. 산타클로스 마케팅, 북극곰 마케팅, 제로코크 마케팅 등 엄청난 마케팅으로 현재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인 1년 1인당 콜라 소비량이 400병에 육박하는데요. 물보다 많이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콜라 사이즈도 우리나라는 커봐야 1.5리터잖아요. 여기는 10리터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마시지만은 않습니다. 바닐라 콜라라든가 크림 콜라라든가 많은 조합이 있지만요. 가장 놀라운 조합은 땅콩 콜라. 콜라에 땅콩을 집어넣고 마시는 건데요. 미국 남부에서 노동자들이 배채울 겸 먹던 조합인데 은근 단짠단짠해. 맛이 괜찮다고. 그래도 먹어보고 싶진 않네요. 심슨에도 틈만 나면 나오는 이 칠면조 구이. 추수감사절에는 당연히 나오고요. 생일 파티에도 등장, 크리스마스 파티에도 등장. 웬만한 파티라고 할 만한 곳엔 칠면조 통구이가 있죠. 추수감사절에만 칠면조 4,500만 마리가 소비된다고. 가장 신기한 미국 문화 중 하나인데요. 왜 하필 칠면조일까? 여기엔 웃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대 유럽에서는 추수감사축제 때 철새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왔습니다. 그때쯤 철새가 이동을 하니까 잡아다 올린 건데요. 파티니까 새가 크면 클수록 좋다. 보통 거위, 오리 등을 잡았죠. 17세기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이동한 영국 청교도. 정착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첫 해는 수확을 실패해 거의 절반이 사망했다고 하죠. 다행히 다음 해는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농사에 성공했고 추수 성공 감사 파티를 연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구하기 힘든 고기였던 칠면조. 오리보다 큰데 미국에 많기까지 하네. 그렇게 칠면조를 올리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거 만들기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데요. 우선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해동에만 하루에서 이틀이 걸리고요. 그냥 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린내도 장난 아니니 버터나 그레이비 소스 같은 양념을 계속 발라줘야지. 워낙 크니까 30분에서 1시간 동안 돌려주면서 거의 한나절을 붙어 있어야죠. 우리나라에서 명절에 제사 음식 때문에 고통받듯이 미국에서는 이 칠면조가 명절 후유증의 주범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 해도 맛있으면 괜찮은데요. 진짜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습니다. 게다가 식으면 마른 오징어 식감 비슷해져 먹기도 힘든데요. 추수감사절 지나면 일주일간은 칠면조 뒤처리에 고통받는 게 국룰. 샌드위치, 스튜 어디에 넣어도 맛이 없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로스트로 만들기는 워낙 힘드니까 그냥 통째로 튀겨버리는 집도 많은데요. 그럼 더 푸석푸석하다고. 그래서 요즘은 터터킨이라고 오리, 칠면조, 치킨을 합한 마개조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닭이나 거위 아예 치킨으로 대체하는 집도 많다고 하네요. 그림으로 보면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의외네요.
미국인의 대표 아침 식사, 베이컨 계란조합. 이것보다 국룰 식사가 있습니다. 바로 시리얼, 콘플레이크, 초코 시리얼, 에그녹 시리얼, 마시멜로 시리얼, 크러스티 시리얼 등 심슨네도 아침마다 먹죠. 우리나라에 부먹파, 찍먹파가 있다면 미국에는 바삭파, 눅눅파가 있습니다. 우유 붓자마자 바로 먹냐, 아니면 눅눅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먹냐, 끊이지라는 난제. 워낙 미국인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다 보니 종류도 정말 많은데요. 이거 보세요. 일반적인 마트 한 라인은 시리얼로 꽉 차있죠. 우리가 잘 아는 콘플레이크, 콘프로스트는 물론이고요, 가장 인기 많은 허니넛 치리오스 시리얼, 14위 시리얼, 라이스 크리스피 시리얼, 캡틴 크런치베리 시리얼, 오레오즈 시리얼 등 국민 시리얼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이런 걸 보면 또 드는 생각, 보기만 해도 혈관이 또 답답하잖아요. 시리얼은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원래는 건강식으로 시작했다는 거 아셨나요? 시리얼의 개발자는 채식주의자 제임스 케일럽 잭슨입니다. 1863년 곡물가루에 물을 반죽하여 굳힌 그래뉼라를 개발했는데요, 요양소에서 쓸 건강식이다 보니 맛도 없는 데다가 전날 물에 불려놔야 겨우겨우 먹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양소에 켈로그의 창업자 존 하비 켈로그가 채용됩니다. 좀 더 간편한 건강식 시리얼인 콘플레이크를 개발했죠. 오, 이거 맛이 괜찮은데? 소소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소에 포스트의 창업자 찰스 포스트가 우울증으로 입원하는데요, 콘플레이크의 맛을 보고 반해서 퇴원하자 포스트사를 창업, 그레이프 너츠라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 시리얼을 판매했죠. 이걸 보고 켈로그 형제 역시 나와서 켈로그를 창업, 콘플레이크를 시장에 출시합니다. 이때부터 켈로그와 포스트의 경쟁이 시작됐다는,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1900년대 초반 이 시리얼들은 큰 인기를 끄는데요, 아이들이 먹기에는 너무 맛이 없긴 했죠. 그래서 콘플레이크에 설탕을 묻힌 프로스티드 플레이크, 콘프로스트를 출시. 전 연령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끕니다. 이후 건강이고 뭐고 초코 시리얼, 마시멜로 시리얼 등 당분 듬뿍 첨가된 마개조 시리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건강식 이미지가 사라진 거죠. 켈로그, 포스트,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브랜드인데 히스토리도 참 흥미롭네요. 우리나라와는 너무 달라서 흥미로운 미국 음식 문화, 췌장만 괜찮으면 미국 음식들 마구 때려넣고 싶네요. 마무리, 아직 심슨 속 특이한 미국 문화 사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시리얼.